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아. 자, 오늘은 우리 국내에서 생각보다 감성적인 브랜드가 나왔어요. 보기에 아주 예쁘고 일단 디자인을 아주 잘 뽑아낸. 일단 디자인 합격. 디자인은 일단은 그냥 일단 사고 싶게 만들어 놨어. 잘 만들어 놨어. 메스코닉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자,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SNS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보가 없어. 써본 사람들의 리뷰 또한 별로 없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아이템이 네 가지밖에 없지만 이건 조금 아쉬운데 디자인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언능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렇지. 자, 메스코닉에서 나온 쿨 APC예요. 우선 차량에는 20대 1까지 희석이 가능해요. 근데 권장 사양은 1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대 100대 1까지 희석을 해서 뭐 실내 뭐 매트라든지 기타 등등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APC는 거의 외관에만 뿌리니까 10대 1로 희석을 해볼게요. 물은 타놨고 여기다 넣어만 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발전했구나. 우선은 지금 저희가 물을 딱 1500ml 넣어놨어요. 150미터라고 할 뻔했어. 미터? 150미리만 넣어볼게요. 향이 뭐라 그랬지? 이야, 오묘해. 오묘해. 이 오렌지도 뭣도 아닌 게. 약간 오렌지랑 그 자몽이랑 좀 섞어 놓은 향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 과일 향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APC가 두 개가 있어요. 오렌지 크러쉬하고 지금 바인더의 중성 APC가 있는데 그 두 개는 1리터에도 가격이 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10,200원. 왜 200원을 좀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10,200원입니다. 10,200원. 뭐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다만. 그렇지 뭐 1리터에 희석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보다 비싼 제품이라는 거. 200원 비싼. 뿌려주세요. 자, 오염이 제가 좀 심해요. 아니, 세차를 안 하지. 한 달 반 정도 됐어. 야, 이렇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APC는 일단 왁스층에 전혀 뭐 손상을 준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중성 APC입니다. 안전한. 약간 APC도 사실 이 거품량이 좀 있어야 좀 뿌리는 맛도 좀 사실 있는데 거품량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0대 1 치고는 뭐. 그리고 아까 그 오렌지하고 그 자몽 섞인 냄새가 지금 은은하게 퍼지고 있어. 향이 그렇게 진동하는 향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프려시제들 중에서 향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라보코스메티카라고 그리고 바인더 중성 1리터 그게 향은 진짜 뿌리면서도 좀 기분이 좋으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막 진동하진 않아요. 은은하다. 은은해. 좀 딱 은은하게. 나쁘진 않아, 그 향이. 거품향은 진짜 마음에 들긴 하네.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손에 묻었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붙네요. 선장 쪽도 좀 구강이 좀 보이기는 한다. 이쪽만 봐도 그래. 일단 이 옆면 보시면은 일단 빨리 굳었어요. 여기도 약품은 남아있는 건 알겠는데 직사광선 밑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 신경 써야겠는데?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생각보다 진짜 빠른데? 너무 빨리 굳는데? 고압수 써야겠어 이제. 우선은 APC는 세정 능력은 진짜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비딩들이 지금 유리 쪽도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미스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물질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많이 껴있으면 사실 비딩들이 춤을 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도장면을 봐도 보면 일단 비딩들이 굉장히 땡그랗게 잘 서 있습니다. 옆면도 괜찮더라고. 뭐 지금 이렇게 하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데 세정 능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굳는다는 거 있거든. 그게 조금 아쉽다. 너무 빨리 굳어. 두 번째로 이 카샴푸를 사용해 볼 건데 이 슬리키 샴푸라는 이 샴푸를 사용해 볼 건데 일단은 색이
색이 이뻐, 색이. 이쁘게 잘 뽑아놨어요. 아. 분홍색을 아주 이쁘게, 아주 로고와 아주 잘 어울리게 뽑아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제품을 이 폼랜스에 넣어서 사용할 건데, 이 폼랜스에는 20대 1로 시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60대 1까지 써있기는 해. 근데 홈페이지 상에 보면은 20대 1로 일단은 거의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1로 넣으셔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세 페이지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일단 600ml 넣었고, 나 20대 1 딱 30ml만 넣을 건데, 이 브랜드가 괜찮은 게 이 칵테일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직어를 내놨어요. 그래서 희석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20ml라고 딱. 보통 이제 뭐 칵테일을 제조할 때도 여기다가 이제 미리수를 정해가지고 이제 술의 양을 이제 비율을 맞춰가지고 희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세차용품에 접목을 시켜놨어요. 아주 반가웠어요. 이런 게 참 용품치고는 굉장히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ml를 우선 이렇게 하면 딱 20ml만 들어가요. 최대가 22인거잖아. 뒤집어서 넣으면 또 10ml만 들어가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쓸데없이 이뻐요. 쓸데없이. 이 감성은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우선은 폼랜스도 20대 1까지 나오는데 이게 카샴푸 양이 1000대 1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20리터 기준에 한 뚜껑만, 아니 이 20ml만 넣어주면 된다고 해요. 우선은 이 20ml를 버킷에 그대로 넣어볼게요. 20대 1로 시작해놓은 이 카샴푸를 한번 분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얼마큼 나는지 눌러주세요. 20대 1로 이게 시석을 해도 거품이 좀 쫀쫀하게 잘 붙어 있기는 하네요. 이게 진짜 잘 붙어 있네요. 그리고 거품이 막 제조사에서 일단 제조사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오염이 심하면은 이거를 5분 동안 방치해 놓고 헹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 굳는다는 거에 좀 자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일반 카샴푸들이 보면은 이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엄청 쫀득하게 달라붙는 것보다는 얘는 뭐랄까 붙어있는데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난다 그럴까요? 거품에서? 확실히 거품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까 APC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굳었는데 얘는 과연 5분을 내비두면은 그 푼 것만의 그 얼룩 자국이 있거든요. 그걸 안 남기려나 싶네요. 한번 진짜 좀 5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분 정도 내비둔 다음에 똑같이 한번 헹궈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냄새는 좋네요. 아주 좀 산뜻하고 딸기 같은 과일향이 나요.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약간 여성 오너분들이 쓰기에 아주 좋은 거 아니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왔을 때 쓰면 좋은 거? 아니면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해서 세차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쓰면은 우선은 이 카샴푸를 스노우폼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뿌려놓고 진짜 버킷 헹구러 갔다 오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폼랜스를 헹구러 갔다 오셔도 충분한 시간을 버텨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뿌려보자. 지금 저희가 한 4분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지금 고압수로 써볼게요. 과연 왁스층은 아까 그만큼 비딩이 계속 나고 있는지랑 이 폼건에 얼룩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볼게요. 좋다. 이거 일단은 카샴푸가 폼랜스 성능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뭐. 일반적으로 폼으로 썼을 때 엄청 빨리 굳는 것들은 고압수를 정말 가까이 대고 없애야지 그 얼룩들이 사라지는데 얘는 그냥 거의 물 닿으면 스르르 녹아 내려갑니다. 굳이 고압권에 가까이 대지 않아도 흩날려도 잘 날아가는 수준이고 비딩들도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사 포장을 해보자. 아, 가사 포장도 거기서도 우상이가 진짜 좀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카샹푸지도 할 때 이 메스코닉에서 나온 이 미트를 사용을 해볼 건데 좀 귀엽게 생겼다. 이거 무슨 애기들 저기 스키장 내려갔을 때 그 끼는 장갑 같은데. 아, 스키장 같긴 해. 근데 제가 그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는 한데 일단 이 장갑을 착용했을 때 약간 끼는 감이 있네. 아, 그래? 좀 너가 꼈을 때는 거의 못 낄 것 같은데 이거? 좀 끼는 감이 있어 되게. 그래서 이게 지금 꽉 끼긴 하는데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게. 그 손 작으신 분들이 멋이 니트를 꼈다가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같이 빠진다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럴 리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보여주세요. 넣다가 뭐냐고 쑥 하면은 여기서 잘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마디스 이 손가락 마디에서 빠질 일이 없어 이게. 그리고 충분히 거품을 묻혀주고. 어금는 이 양은 좀 그래도 미트가 낫나? 미트가 너무 난 것 같아. 아니 패드? 참? 아 그래 패드 그래도 이 양을 다르잖아. 이기진 못하나 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봐. 그래도 워시 패드가 낫네요. 아... 이 거품 먹음는 양은 조금 아쉽다 이거. 근데 좀 편리한가? 편리하긴 해 이게 진짜. 이게 뭐 사실 워시 미트나 패드나 이렇게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이라. 이거 그러네. 이게 틈새 좀 닦을 때는 좀 그러네.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 나와봐요. 이런 문틈 부분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넣어가지고 여기 다 넣으면 다 떨구는데 지금 이거 참 부. 아, 중요한 건 여기 아니야 임마. 단점은 왼쪽 다리를 못 쓰네.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여기 왼손이 넣어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은데? 딱 오른손 대비 온 것 같은데? 아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응. 왼손에 넣었을 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물 들어가? 혹시 안 해? 물이 들어가긴 해. 지금 이게 거품 다 하는 거잖아.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진짜 윤활력이 굉장히 좋고, 향이. 일단 직접 제 손에 일단은 계속 거품들이 묻다 보니까 향이 좀 느껴지는데 아주 세차하기 좋은 향 같아요. 진짜 여성 오너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냄새가 나요. 뭔가 거부감이 없단 말이죠. 정말 좀 상큼한 향이 나요 많이. 그리고 굳는 거는 보면은 일단은 거품의 양은 이것도 그렇게 막 대단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옆면을 방금 저희가 지나온 옆면을 봐도 거품을 좀 빨리 떨궈낸단 말이죠. 근데 윤활력은 정말 괜찮아요. 이게 약간 디자인적이나 이런 향적인 걸로 봤을 때 약간 그 여성분들을 조금 저격해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신기한 게 아까 펌건으로 쐈을 때는 거품들이 엄청 잘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카샴푸로 쓰니까는 금방 또 흘러버린다. 근데 확실히 윤활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윤활력 초점이 아주 잘 맞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카샴푸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를 아마 써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카샴푸. 이게 얼마야? 이게 15,300원. 아, 잘 기억한다. 15,300원 정도로 합니다. 일단은 1000대1이니까 비싸다고 할 수 없겠네요 또. 게다가 이렇게 사용량도 좋고 유달력도 좋고 이렇게 향도 좋아가지고 뭔가 히트 칠 것만 같은 그런 카샴푸일 것 같아요. 이제는 헹궈야겠다. 헹궈볼게요. 오케이. 세정이 아주 깔끔해졌네요. 유리가 확실히 살아난 것 같다. 유리가 지금 비빙이 춤을 추어지고. 지금 일단은 저희 차량에 왁스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명성대로 탈취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탈취도 하고 드라이도 한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 좀 살짝 돌리고 그 다음에 왁스로 넘어가 볼게요. 왁스라고 해야지. 타이어도 좀 해야 돼. 갔다 올게요. 할 게 좀 많구나.
자, 이제 세 번째 제품을 사용해 볼 건데 제품 이름은 일단 리본 타이어예요. 이 타이어 광택제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매스코닉 제품들 자체가 이 색감들에 되게 초점 맞추고 이거를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색감도 이 타이어 광택제도 되게 이쁘고 참 진열을 좀 해놓게 되면은 참 보기 좋은 색상입니다. 진짜 색으로 되게 잘 뽑아냈어. 특히 약간 그 LED 빛이 좀 보고 있다 하면은 이게 진짜 이뻐 보입니다. 막 반짝반짝 돌아요. 향은 그냥 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아무 냄새도 안 나지 않아? 그냥 코를 갖다 대야만 나는 냄새인데 좀 케미컬틱한데 그렇게 막 와 소리가 안 나옵니다. 딱히 뭐 이렇게 특징이 없는 냄새이고 약간 림피오 같은 경우에는 맞자마자 그냥 오 이거 체리향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얘도 좀 그리고 이 제품은 일단 가격이 22,100원이에요 좀 사악하네요. 이 제품에도 SiO2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SiO2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한 2만원대이니까 파이어볼트 2만원 아닌가? 그치 파이어볼 제품은 2만원이고 이거는 22,100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가격 차이니까 나진 않는단 말이지. 비싸네요. 점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 거.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할 때는 이 장갑을 착용하라고 권장을 하더라고. 이 제품이 손에 묻었을 때 막 잘 지워지지도 않고 많이 끈적거린다고 하는데. 아 그래? 저희는 일단 지금 장갑이 없는 상태로 대부분 장갑이 없이 사용을 할 텐데 일단은 그냥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권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얘네가 좀 이쁜 게 다 이 비닐팩에 포장이 돼서 나와. 얘네는 타이어 어플도 있습니다. 야,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일단 같이 세워놓으면은 옆에 이 매스코닉 이것도 딱 파놨어요. 디자인은 진짜 이쁘게 써가지고 검노 딱 이거에다 해골바가지. 그리고 스펀지 재질은 역시 이치인만한 게 없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세게끔 되는 거 같아. 딱 이게 뿌리자마자 이 옆으로 이제 질질 새는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펀지가 좀 잘 먹게 생겼더라니까. 흡수를 막 해버렸네. 근데 발림은 발림은 일단 굉장히 좋네. 거의 림피오급인데? 그래? 듬뿍. 아니 손에 묻었잖아. 왜 묻었어요? 잘 이걸 해줘야지. 잘 피했어야지. 아 근데 잘 발리긴 진짜 잘 발려요. 근데 아니 광도도 엄청 진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좀 굳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은 약품 자체가 좀 묽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도가 이 정도까지 좋으면은 만약에 방어성까지 좋다라고 하면은 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굳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발림성이나 광도는 굉장히 이쁘게 올라와요. 광이 매턴 광이 아니고 진짜 찐한 광이 올라오네. 빠르게 네 바퀴를 돌고서 왁스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매스코닉의 슬리키 왁스라는 제품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근데 실론티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이하게 일단은 트리거조차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주는구나. 포장을 해놨어요.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쉐킷쉐킷을 해주고 근데 뭐 이렇게 떠있거나 뭐 꼭 흔들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그 잔여의 물질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좋아요. 뿌려볼게요. 고! 둘 셋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향은 안 나는 것 같지 않아? 무슨 냄새가 나요? 이거 그 아세톤 냄새 확 올라오는데? 그래? 어. 그렇구나. 그치. 와. 아우. 진짜. 아찔한데? 데킬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향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이거 엄청난 또 초발수를 보여주겠구만. 작업을 일단은 보면은. 잘 펴발라지는데요, 그래도? 발림성은 좋다. 아니, 잔사도 안 남고.
이 제품이 일단은 슬립감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엄청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완전 바로 일어나 있어요. 오. 우리 막내 종이컵 한 번만 갖다 줄래? 슬립감을 좀 강조한 이유가 있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내려가 주겠지, 당연히. 아주 막. 아주 괜찮, 아주 일단 슬립감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레이어링하면 좀 더 좋아지나? 한 번 더 뿌려보자. 유리에다가 또 뿌려도 되고, 이게 차량 어디에도 뿌려도 돼요. 근데 유리에 뿌렸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품이 남아있거나 경화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근데 그 경화는 이틀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아, 유리에서는? 그때 와이퍼를 작동하면 와이퍼에 잔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도장면에는 따로 뭐 경화 시간을 얼만큼 지켜주세요라는 말은 보진 못했어요. 야, 근데 좋다. 슬립감 되게 좋다. 근데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얼마 전에 저희가 루페스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실런트만큼 한 번 더 발랐을 때 와, 진짜 달라졌네라는 그 정도 레이어링감은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지금 없지만 근데 굉장히 좋네요, 느낌이. 그러자, 이 정도 슬립감이면은. 그리고 광은 그냥 딱 날광이 그냥 바로 나와요. 잘 올려준다만 확실히 검정차도 그렇고 약간 유색 차량들의 아주 잘 어울릴만한 아크릴 룩을 바로 보여주긴 해요.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좀 터치를 해볼게요. 딱 다섯 번씩 뿌렸습니다. 광도가 좋아지자마자 바로 카메라가 제 초점을 얼굴을 딱 잡아요. 광도가 확 올라오긴 하네. 슬립감이 진짜 괜찮다. 메인 터런스보다 더 좋네요. 메인 터런스보다 정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슬립감은 괜찮아요. 우선은 나머지 작업을 못한 데를 전부 다 작업을 하고 타이어랑 실런트 어떤지 한번 보고 물도 한번 뿌려볼게요. 우선 슬리키왁스를 다 발라놨는데 굉장히 블링블링해졌습니다. 일단 차가 달라졌어. 날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유색 차량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를 한번 보시면은 솔직히 육안으로 봐서는 잘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 블링블링합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진해 지금. 구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집에 갈 때, 그리고 또 고속 주행을 제가 한번 해야 됩니다. 영상 업로드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서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일단 남겨놓습니다. 이게 과연 튀는지 안 튀는지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한번 도장면에 슬리키왁스의 발수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테스트 발수! 이쁘진 않다. 땡그랗진 않다. 아, 비딩이 이쁘진 않네요. 자, 확실히 비딩은 이쁘진 않아요. 슈팅도 일단 꼬리를 좀 남기는데 이렇게 물을 똑똑똑똑 흘리고 나가죠. 이게 슈팅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깔끔하게 튕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리막 코팅 위나 아니면 이게 딱 레이어링용으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단독 사용보다는 저 같았으면은 슬립감이 뭔가 부족한 코팅제 위에다가 이걸 덮어주면은 비빔각도 이거보다 좀 더 다르게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그치 그치. 슈팅도 이거보다 좀 더 좋을 것 같단 말이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레이어링용으로는 아주 잘 괜찮을 것 같은데 단독 사용은 살짝 아쉽다. 슬립감은 진짜 좋았는데 3만원 비싼 느낌 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에는 엄청 잘 튕겨 보이는 것 같아도 물고리를 워낙 잘 남기다 보니까는 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단 물때를 유발하기 좋은 그 정도의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브랜드인 매스코닉이라는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아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사용했더니 쿨 APC. 얘는 그 이렇게 임팩트가 이렇게 있는 아이 같지는 않아요. 향은 좀 괜찮았더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들고 계세요. 많이 들어야겠어요. 네, 흐르네. 이거 언제까지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저 APC가 그렇게 막 와 막 머릿속에 팍 박히는 그 정도 임팩트를 넣고 그냥 무난하게 쓰고 좋은 정도 같아요. 그리고 샴푸 같은 경우에 저는 저거 다시 쓸 겁니다. 저거 샴푸는 추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샴푸는 일단 윤활력도 그렇고 통건으로 분사했을 때 그 쫙 달라붙어 있던 부드럽게 붙어 있던 거품이 정말 마음에 들고 향도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짜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고. 아 그리고 APC 너무 빨리 굳었어. 참 단점을 얘기 안 했구나. 단점 좀 굳는 게 좀 빨리 굳어가지고 하여간 그랬다는 거. 타이어 드레싱은 이건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광도 하나는 아주 괜찮습니다. 방호성하고 뭐 봐야겠지만 우선 지속력은 한 달 정도라고 해요. 아 그리고 이 타이어 관측제 이거는 아까 제가 손에 묻었었잖아요. 이게 그냥 물로는 안 지워지고 이게 비누 칠을 한 두 번 정도 해야지. 원래 그래. 두 번 정도 해야지 잘 사라지더라고 이게. 드레싱제는 웬만하면 손에 묻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다는 거. 아니 진짜 장갑을 끼시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발림성은 우선은 아주 잘 발렸습니다. 거의 림표 뺨칠 정도로 잘 발랐고 발림성 나쁘지 않았고. 근데 가격이 22,100원? 22,100원. 거기서 조금 아 머릿속에 남는 팩트 충격을 좀 줬다는 거. 뭐 아무리 SIO2를 하지만 그래도 한 달밖에니까 물론 2주에 한 번씩 어떤 드레싱이든 세차 반전들은 바르겠지만 그러니까 더 비싸게 느껴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리키 왁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이어링 용도로 딱 빳빳한 뭐 예를 들어서 블렛이랑 이거랑 같이 합한다 하면 조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치 그치. 뭐 고체 왁스나 뭐가 있을까? 유리막 코팅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핀. 그래핀. 확실히 웬룩을 쫙 깔아놓고 비딩, 초반 비딩 쫙 깔아놓고 더하기 슬릭감과 피팅력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리고 아크릴룩까지 웬룩 더하기 아크릴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면은 재밌지 않을까. 단독 사용에는 조금. 그리고 저희도 오늘 사용해보면서 알았는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매스코닉이 제조사가 아니에요. 제조사가 파이어볼입니다. 아 파이어볼. 여기 뒤에 써있더라고 이게 파이어볼이라고. 좀 속은 느낌이었잖아 나 순간. 약간 어쩐지 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카샴푸랑 이 향을 잡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이어볼의 향 장난질에 우리가 넘어간 거야. 이게 파이어볼이 워낙 향을 잘 뽑아내고 거품하면 사실 파이어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또 파이어볼만큼 또 잘 만드는 곳이 또 없기 때문에 카샴푸가 왜 이렇게 머릿속에 꽂혔나 했더니 파이어볼이 제조를 했다는 거. 브랜드만 있었어. 브랜드만 매스코닉이에요. 물론 뭐 매스코닉도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기술을 뭐 이렇게 파이어볼한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치? 일단 뒤에 떡하니 파이어볼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얘네랑 파이어볼이랑 나란히 두고서 선택을 하라라고 했을 때 뭘 선택할지. 파이어볼도 따지고 보면은 이 색깔이 엄청 이뻐가지고 나란히 놓으면 두고 보기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치 알록달록 해가지고 보기 좋지. 참 어렵네요 이거. 이건 진짜 취향 따라 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만약에 이렇게 파이어볼이랑 뭐 파이어볼이 바인더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난 여기서 이미 얘 안 쓰고 쟤 안 썼어. 카샴푸? 아니 왁스랑 APC랑? 그치 근데 나 같아서 그럴 것 같긴 해. 그리고 매스코닉 자체가 액세서리류들이 굉장히 이뻐요. 아까 특히나 그 칵테일 같은 거 직어도 굉장히 이쁘게 저는 생각을 했고 약간 감성은 확실히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나는 이쁘다고 생각을 해. 얘는 게다가 파란색 스티커를 붙였고 얘는 게다가 딱 핑크 얘는 살색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 다르게 붙여놨어요. 선물용으로는 되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약간 고급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선물 뭐 세트 딱 받으면은 고급져 보일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오늘 저희가 매스코닉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유익하고 슬프고 기쁘고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리뷰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안녕! 안녕.